싱가포르에 도착하는 순간 통통한 바닷게의 인사를 받게 되는데 이 바닷게와 칠리 소스의 환상적인 만남이 싱가포르 음식 베스트 1. 싱가포르 별미의 지존이자 영원한 절대 강자. 매콤 달콤한 칠리 크랩의 황홀한 유혹을 함께 느껴봐. 하늘을 찌를 듯한 휘황찬란한 빌딩 숲 사이로 시원한 강바람과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싱가포르. 특히 싱가포르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산물 요리의 종류와 맛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바다 향기 물씬 풍기는 싱가포르의 해산물 요리 가운데서도 그 명성 차지한 대표 주자가 있으니 바로 요 통통하게 살이오른 괴들을 주인공으로 한 매콤달콤한 칠리 크랩. 칠리 크랩을 맛있게 만들기로 소문한 이 식당에는 이른 저녁부터 손님들로 바글바글하다. 강하게 맵지 않으면서도 칼칼한 칠리 소스의 맛이 오감 만족시켜주는 칠리 크랩과 함께 알싸한 통후추로 맛을 낸 페퍼 크랩도 손님들의 입맛을 당기는데 특히 칠리 크랩은 해마다 열리는 싱가포르 음식 축제에 한 번도 빠진 적 없는 인기 절정의 메뉴. 싱가포르에 오면 꼭 칠리 크랩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특히 소스 맛이 최고였어요. 여행객들과 미식가들의 입맛을 단번에 사로잡은 칠리 크랩. 그 첫 번째 맛의 비결은 뭐니 뭐니 해도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싱싱한 게들로만 요리하는 것. 오호라, 한눈에 보기에도 그 싱싱함이 짐작이 가시죠? 우리 식당은 살아있는 게들만 쓰죠. 그래서 수조를 바다와 똑같은 환경으로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신선한지 한번 보세요. 재료의 신선함에 이은 두 번째 맛의 비결은 바로 혀끝의 감동 그 자체인 칠리 소스. 칠리 소스엔 마늘과 빨간 고추에 신선한 레몬즙이나 라임즙 그리고 새콤한 케첩까지 정말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죠. 온갖 양념들의 하모니가 바로 칠리 소스 맛의 비결이었군요. 자, 그럼 내친 김에 칠리 크랩 만드는 모습도 살짝 엿볼까요? 자작하게 끓고 있던 칠리 소스에 껍질이 빨갛게 익을 때까지 게를 볶아주고 특제 육수를 부어 주방장 아저씨만의 센스를 살려준다. 이제 녹말물을 부어 걸쭉하게 만들어주면 오케이! 와우! 싱가포르의 명물 요리답게 먹은 줄 섞어도 화끈하게 익어갑니다. 드디어 칠리 크랩이 세상 밖으로 데뷔하는 순간! 한 마리의 바닷게 모습으로 모양 잡아 담아주는 것이 포인트! 여기에 칠리 소스로 마무리해주면 칠리 크랩 요리 끝! 여기서 잠깐! 보너스 메뉴 한 가지 더! 바로 검은 통후추로 칼칼한 맛을 낸 페퍼 크랩. 칼칼하고 자극적인 후추의 맛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는 요 페퍼 크랩이 딱이겠죠. 한입 베어물면 혀에 착착 감기는 양념 맛에 놀라고 먹으면 먹을수록 게살의 쫄깃함에 반하게 되는 크랩 요리 완성. 이 순간을 기다렸다. 바로 싱가포르의 국가대표 별미 칠리 크랩 맛보는 시간. 가장 먼저 우아하게 한입 맛보는 아주머니. 오, 이 맛이야. 그런데 푸짐하게 한상 차려주며 먹는 방법 전수에 나선 식당 아주머니. 칠리 크랩은 예쁘게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뭐니 뭐니 해도 두 손에 양념 묻혀가며 먹어야 제맛이거든요. 아주머니 말대로 포크 던져버리고 다섯 손가락에 소스 묻혀가며 식도락 삼매경에 빠져든 사람들. 다들 게다리 하나씩 들고 정말 맛나게들 드신다. 여러분들도 싱가포르에 가시면 싱가포르 맛의 진수 칠리크랩 맛보는 거 잊지 마세요. 칠리 소스에서 여러 가지 양념의 맛을 동시에 느낄 수가 있네요. 아주 아시아적이면서도 세계적인 맛 같아요. 환상적인 칠리크랩의 맛을 즐길 수 있는 또 한 가지 비법. 바로 밥이나 빵에 칠리 소스를 곁들여 먹는 것. 부드러운 빵에 젖어든 촉촉하면서도 매콤달콤한 칠리 소스의 유혹에 남녀노소 그 누군들 넘어가지 않을까. 아저씨, 그렇게 맛있게만 드시지 말고 한 말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맛있어요. 진미 중에 진미, 칠리 크랩에 있어 더욱 즐거운 나라 싱가포르. 싱가포르에 오시면 싱가포르의 맛이라고 할 수 있는 칠리 크랩 맛보는 거 잊지 마세요. 특히 저희 집에 오시면 제가 양도 푸짐하게 드릴 테니까 꼭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